우리 좀 부추하고 감자하고 양파 갈아가지고 부추 감자전 하려고 지금 베는 중이에요. 부추가 잘 자랐죠? 자주자주 이렇게 베어줘야 속에서 뻣뻣한 순이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계속 잘라서 먹어줘야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좋네.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노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촌에서 10년 전에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산성 토양이 되지 않도록 계속 여기다 제도 뿌려주고 염소똥도 주고 계란 식초 이렇게 녹인 물하고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니까 계속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그 유기농 이렇게 부추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기보다 더 지치지 않고 사람이 이게 기운이 나고 노인네들이 농사 지으려면은 고기 먹어서 소용없어. 이 부추전이나 부추 김치, 부추 저기 새콤달콤하게 해서 무침 이런 걸 먹었을 때 피곤하지도 않고 아주 기운이 뻘뻘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꼭 부추를 항시 상용해요. 철분도 들었고 칼슘도 풍부하고 이 부추가 굉장히 몸에 좋죠. 오늘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부추 좀 넉넉해요. 씻어서 냉장고에다가 비닐봉지에다 두고 맨날 부추 뜯으러 밭에 안 오고 깨끗이 씻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야채 박스에 넣어두고 부침개 해 먹거나 미나리하고 같이 또 새콤달콤 초무침 할 때도 이거 부추 너무 좋아요. 부추 김치도 담그고 부추 김치는 이제 당근 오이하고 같이 섞어서 담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이 정도면 좀더더 잘라도 되겠어요. 좀 넉넉히 잘라서 씻어놓으면 금방 부추 저는 이렇게 푹 죽으니까 금방 또 잘라 먹어줘야지 다시 자라니까.